커버에서 제공하는 IT버즈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커버의 마케팅 매니저 서우탁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아이팟 터치 기초 강좌 시간으로 아이폰, 아이팟 터치의 기본 어플리케이션인 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폰, 아이팟 터치에서 메일을 사용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메일 계정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Gmail 계정에 들어가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Gmail에 접속하시면 그 상단에 그 여러분 이메일 주소 옆에 환경 설정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여기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은 전달 및 팝 IMAP이라는 그런 그 환경 설정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여러분의 그 이메일 계정을 IMAP 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POP 같은 경우는 그 메일을 그 여러분의 아이폰이나 아이팟 터치에 이렇게 다운을 받는 형식이고 IMAP은 여러분이 그냥 웹에서 이메일 사용하시듯이 바로 읽고 지우고 하는 것이 똑같이 되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IMAP을 자주 사용하는데 여기서 IMAP 사용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러분의 아이폰, 아이팟 터치에서 이메일 계정을 연동시키시면 바로 이메일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폰, 아이팟 터치에서 메일을 설정하신 방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폰이나 아이팟 터치에 있는 우선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메일과 그 주소록 같은 것을 관리하는 창이 보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Add Account를 누르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안 드는 Gmail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원하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어드레스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계정 주소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 저는 gmail.com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그 어떤 그 이름이 그 라벨이 뜨냐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gmail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save를 눌러주시면 그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그 여러분 이메일을 바로 그 연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 어카운트에 그 Gmail이라는 그 창이 하나 더 늘어났죠? 그러면 한번 메일 어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메일 어플에 새로운 이메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 팟캐스트용으로 그 테스트 이메일을 하나 보내놨는데 이메일이 하나가 도착이 되면은 그 메인 화면에 그 메일 위에 그 1이라는 숫자가 뜨게 되고 뭐 두 개가 오면 2라는 숫자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인박스에 보시면 여기서 그 이메일을 뭐 똑같이 그 맥, 여러분 맥에서 읽는 거랑 그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들도 바로 원터치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스나 그 넘버스 같은 아이워크 파일들도 바로 가능하고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MES 그 와이파이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보낸 이메일 내용과 그 첨부 파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그 이메일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이메일을 그 보내시는 것도 그 똑같이 하실 수가 있고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Gmail뿐만 아니라 그 Y메일, 그 야후 Y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고 방금 보셨듯이 원터치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더 새로운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